엄마 충격받고 쓰러져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하셔.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달님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없는 놈인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미안하단 말만 하지 말고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슨 대책을.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나 아기 가졌대. 세강 씨하고 내 아기. 지금 무슨 말이야? 10주 됐대. 어제 병원 가서 진단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아기야. 하늘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선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돌려야 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많이 놀랬지? 나도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어. 그런데 어쩌면 이 아이가 어머니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여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도 우리 아기 생긴 거 알면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시겠지? 세강 씨, 마음 굳게 먹어야 돼. 우리 이제 아빠 엄마 되는 거야. 우리 아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달림아,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기를 꼭 낳아야 할까?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 우리 처지 어떻게 애를 키워? 아, 결혼할 돈도 없는데 애까지?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지금 아기를 지우라는 거야? 미쳤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죽어! 지 새끼 죽이라는 너 같은 거 죽어도 싸! 죽어! 세강 씨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말이라도 해봐. 갑자기 아기라니. 너무 놀랬어. 세강 씨는 안 기뻐? 그럴 리가. 기뻐. 어머니 마음 돌리려면 세강 씨가 잘해야 되는 거 알지? 힘들겠지만 힘 좀 내줘. 응? 그래. 아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있어. 들어가. 갈게. 아이, 택시 타고 가. 택시 잡아줄게. 아니야. 나 그냥 버스 타고 가도 돼. 달림아, 이제 홀몸이 아니잖아. 아기 생각해야지. 가자. 마장동 시장이요.